진짜 배부르다. 야, 더 이상 못 먹겠어. 아우, 나도 배불러. 야, 이 버섯 갈고 쓰는 녀석이야. 이 국물에다 전화를 다 뿌려가지고 이 볶아먹는 맛이 백미 아니겠냐, 백미. 야, 너 더 먹는다, 더 먹어. 이렇게 맛있어? 응, 야, 맛있다, 맛있다. 아빠, 그만 먹어, 배 터져. 응, 알았어, 알았어. 응. 형, 디저트 내가 준비할 테니까 형 설거지해. 설거지? 야, 내 요 두 달간 설거지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이런 걸로 볼 때는 설거지는 거진 네가 하는 걸로 굳혀졌다고 보는데 설거지는 네가 하는 거야. 형이 아침에 가서 다니. 우리 공정하게 늘 그랬듯이 내기로 하자, 내기. 어때? 뭘로 할까? 그래! 야, 수박 빨리 먹기 내기하자. 어때? 그거 좋지? 아, 나 못해. 나 배불러 죽겠어, 지금. 야, 이건 공정당당한 내기라고. 그리고 이거 사기를 칠래? 칠 수도 없어요. 게다가 넌 입이 또 크고 많이 먹으니까 너한테 유리하다니까? 응? 그래, 하자. 형, 와봐. 괜찮아. 형 와. 네가 시작해야 된다. 응, 알았어. 응.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됐지? 어? 준비, 시작! 다시. 아, 나 배불러 죽겠는데 지금. 시작한다. 빨리 준비. 빨리 해. 아, 준비. 괜찮지? 응. 준비. 시작. 야, 이거 안 돼. 이거 공정한 게임에선 내가 작아. 네가 불리해서 안 돼. 다시야, 다시 처음부터. 내 수박이 작은 것도 아니고 형 수박이 작은 거잖아. 형은 상관없잖아. 야, 게임은 공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공정당당하게. 이거 다시야, 처음부터. 이번에 큰 걸로 한번 해볼까, 그럼? 야, 야, 이걸로 하자. 그래, 큰 걸. 야, 너 이거 하나, 나 이거 하나. 큰 걸로 하자. 아, 나 못해. 나 배불러 죽겠어, 지금. 못해? 야, 그럼 기꽁패인데. 야, 이거 매번 번번이 미안해서 이거 어떡하냐? 그럼 설거지 네가 해. 야, 괜찮아. 우리 가서 동기 공연할래? 그래. 야, 수고해라. 야, 이거. 참 기권패를 하네. 도대체 내기를 왜 하자는 거야? 아무리도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이거 언니 일기잖아. 너 박미달. 너 이거 어디 샀어? 나도 한참 찾다가 못 찾았는데. 책꽂이 맨 밑에서. 이모, 나 잘했지? 그래, 잘했. 잘하기 뭘 잘해? 너 누가 이모 일기 훔쳐버렸어?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그때 혼날 줄 알아? 이모, 저거 봐. 내 말이 맞지? 야, 오해가! 이모, 나 잘했지? 잘했어. 야, 어디 도망가? 왜 옷 잡아당기고 그래? 오늘은 나. 진짜 웃긴다. 누가 잘못한 건데 누구한테 그래? 그깟 일기 좀 본 거 가지고 왜 옷 잡아당기냐? 그깟 일기? 그리고 내가 먼저 본 것도 아니고 미다리가 보고 있길래 그냥 울기쯤 본 건데 옷을 잡아당기냐 너는? 이게 진짜 끝까지 잘했다 그러네? 저거 봐요, 제 말이 맞죠? 아이고,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미다리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 일기 몇 줄 읽은 거 가지고 괜히 화내잖아. 뭐? 괜히? 그만해! 혜윤이, 저 참 잘했죠? 여러분, 여기 또 일어나서 달리다가 이제 또 다 걸리는 거야? 형, 좀 나가봐. 같이 살고 있는 내가 미친놈이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기 뭐 들어오실래요? 아, 그럴까요? 예, 들어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아, 이게 남자분들만 사시나 봐요? 예, 아주 조촐하게 우리 남자 셋만 살고 있습니다. 아. 그쪽은 뭐 어떻게 혼자 사세요? 예, 지금은 혼잔데요. 새로 룸메이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룸메이트 구할 때 조심하세요. 이 형처럼 게으른 사람 걸리면요, 일만 두 배로 해요, 두 배로. 아, 왜요? 일을 나눠서 안 하세요? 이거 보세요. 자기는 TV 보면서 배드 들이고 전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그건 말도 안 되죠. 모든 일이라는 게 원칙 있고 규칙이 있는 건데.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 형이 얼마나 게으르면요, 자기 배고플 때 빵 굽는 거 빼고는 도대체가 일을 안 해요, 일을. 야, 너 무슨 소리야, 손님 앞에서 인마. 저기, 진짜로 평소에 몸을 잘 안 놀리시나 봐요.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네?
저는요 그 성격상 과거는 용서해도 그 운동 안 해가지고 살찌는 건 절대 용서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언제 저희 에어로빅 학원 한번 나오세요. 어? 저 에어로빅 학원 하세요? 예, 저 요 앞에 있는 용마상가의 빅토리 에어로빅에서 강사를 일하고 있습니다. 아, 참 저기 여기 명아. 아, 예. 예. 야, 너 왜 그래? 내가 뭘? 아, 근데 너 왜 아침부터 또 싸우고 그러냐? 아니에요. 아이고, 미달이 보는데 싸우지 마, 제발. 아빠, 예. 우리 여름 휴가 안 가요? 휴가 시즌도 지났으니까 가도 되잖아요. 아빠, 그래, 우리 시간 내서 한번 가요. 그럴까요? 저기, 당연한 대전에서 저 친구가 민망하거든요. 제가 방 하나 잡아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스탠드 새로 사셨나봐요? 네, 집안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요. 네, 아이고 이쁜 거 사셨네요. 이거요? 손 대면 불 켜지는 스탠드예요. 그래요? 신기하네. 아니, 저희 집에 가서 구경 한번 하실래요? 아, 그럴까요? 이거 정말 신기하다. 어디서 사셨어요? 네, 그 스마일 백화점 4층에 그 에스컬레이터 내리자마자 조명 가게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 샀어요. 근데요, 저는 둥근달 쇼핑센터만 가거든요. 둥근달 쇼핑센터 너무 작지 않아요? 스마일로 가세요. 거기 물건이 많아요. 저는 10년 전부터 거기만 이용해서요. 둥근달로 가야 돼요. 아, 그러세요? 글쎄 거기 있을지 모르겠네. 오자 왔다. 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봐봐. 내가 백화점 갔다가 이 조명 하나 샀거든. 봐봐. 야, 좋지 형. 야, 형광등을 밝기만 하고만 뭐하러 샀어 이런 걸? 분위기 나잖아. 아니, 남자들끼리 사는 집에 분위기가 뭐 필요해? 아, 그럴수록 더 신경 쓰셔야죠. 그쵸? 저, 대신 예. 우리 이따가요 저녁이랑 같이 먹을래요? 아, 그럴까요? 저희는 뭐 아무 때나 상관없는데 한 대충 7시쯤 어떠세요? 아, 저 시간을 좀 정확히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 꼭 7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7시요? 아, 그렇게 하세요. 전 솔직히 그래요. 사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간혹 저더러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원칙을 세워놓고 뭐 규칙대로 사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전 그건 게으른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요, 그 아침마다 운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 워낙 게을러가지고요. 저까지 게을러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랑 같이 운동하세요. 전 매일 같이 운동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무슨 운동하세요? 전 조깅하거든요. 아침 운동으로 조깅만 한 게 없죠. 맞아요. 저도 헬스보다 조깅이 낫더라고요. 아, 가만 보니까 우리들은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저 오중 씨, 예.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중에 어떤 날을 좋아하세요? 예, 전 흐린 날이요. 어? 저도 그래요. 역시 날씨하면 흐린 날씨죠. 기원 씨도 흐린 날? 응. 정말 취해 갔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진짜 만났어야 되는데. 제발. 저 찬호 씨는 어떤 날을 좋아하세요? 예, 저는 그 맑은 날을 좋아하죠. 아니야. 저 그럼 문개구름, 양떼구름, 먹구름 중에 어떤 구름이 좋으세요? 역시 구름 하면 먹구름이죠. 그렇죠! 저도 먹구름 좋아해요! 왜? 정말 취향이 맞나요, 우리들은? 야! 저기, 찬호 씨는 어떤 구름이 좋으세요? 난 뭉개. 아니야! 야, 그게 알았다. 네가 웬일이냐? 영어 공부 다 하고? 참견하지 마. 너 수준에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기초도 안 된 애가 웬 토익? 아니 이게? 야! 진짜? 뿅뿅! 야! 형, 좀 와서 도와줘. TV만 보고 있지 말고. 야, 하는 김에 그냥 네가 다 해. 아니, 그럼 청소라도 좀 하든가. 아, 내일에 내일 귀찮아. 아, 형 왜 이렇게 게으르냐? 나 정말 화가 날라 그래. 야, 내가 게으른 거 이제 알았냐? 형같이 게으른 사람은 옆집 기현 씨네 3박 4일 도시락 사려고 댕기면서 좀 배우고 와야 돼. 그래야 사람 돼. 야, 그만해 임마. 그만이나 많아. 옆집 기현 씨는 뭐 생활계획표 짜놓고 산대잖아. 형은 계획표가 없어도 뭐 생활에 규칙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뭐야? 그만하니까 그만해 임마. 옆집 기현 씨더러 형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하루도 못 살고 도망갈 거다. 야, 그렇게 좀 그 집에 살면 될 거 아니야. 뭐? 아니, 설거지 다 해주고 뒤치다까지 다 해주니까 뭐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말... 필요 없어. 나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을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말라고. 상관하지 마. 그래. 이렇게 살다 죽어. 돼지채로 살던가 닭채로 살던가 마음대로 해.
어 그래도 나가려고 나가 그래 나가 그래 나간다 안 잡어 이봐 안 잡어 퇴지처럼 산다 퇴지처럼 퇴지처럼 산다 내가 없어봐야 나 소중한 걸 알지 잘했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저 며칠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아니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우리처럼 마음이 딱딱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 형하고는요 뭔가 맞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참에 확 옮겨버려 아니, 저야 좋죠. 아무튼 저랑 같이 생활하게 됐으니까요. 한 가지 당부를 할게요. 네. 계시는 동안 일과는 여기 있는 시간표대로 좀 해주세요. 시간표요? 일단은 제 기준으로 짠 거긴 한 건데요. 뭐 실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괜찮죠? 아이, 그럼요.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법을 따라야죠. 조카 아버지 다 그거들이 무슨 짓들이야. 무척 싸움들이 나고. 해교는 그렇다고 치고. 소윤이 너까지 왜 그래? 왜 난 그렇다고 쳐? 시끄러워 기둠이야. 엄마, 나 해규랑 방 같이 쓰기 싫어요. 나도 언니랑 같이 쓰기 싫어. 아, 방이 없는 걸 어떡하니? 기집 애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유난히 싸웠어 그냥. 어? 엄마, 이런 애들은 더 붙여놔야 돼. 붙여놔 안 써. 만약 더 싸워, 만약에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할머니, 생각한 철봉 시켜요. 생각한 철봉이요. 가만 좀 있어봐, 기집애. 어휴, 내가 정말. 엄마, 엄마, 엄마. 빨리 시집이나 확 가버려라. 내가 왜 싫으면 네가 시집가라 하긴 누가 널 데려가겠니? 어 진짜 으이씨 뭐? 어 또 쏜다 할머니 이모가 야! 야! 저기요 옷을 좀 걸치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입고 가니까 기분 이상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복장으로 하게 돼 있어요 휴식 떠나시죠 자 엄마 고고 어? 하나 둘 셋 저기요 잘 지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렇게 땀을 쫙 빼고 8분간 샤워한 다음에 자면은 하루에 피가 싹 푼다는 거 아닙니까? 뭐 맞고! 둘, 셋, 저기요. 둘, 나 시간표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조깅하던데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5km 달려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5km 달려요? 5km 조깅 후 분명히 회원들과의 에어로빅 강조! 이게 바로 규칙입니다. 뭐 맞고! 둘, 셋, 넷, 저기요. 자자자 기상 조깅하러 갑시다 빨리 자 조깅하러 갑시다 오준 씨 어 아 저기요 어제 지친 동안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요 늦게 잤거든요 어. 규칙대로 하세요 어디 가 빨리 아 아 좀 빨리 오세요 좀 힘내고 아 저 그만 뛰면 안 될까요? 저 다리 아리백인 것 같아요. 어허, 바람 좀 주파 예정 시간이 3분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럼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예. 자, 두 팔을 전방 45도 각도로 유지해 주시고, 자, 몸은 땅과 수직이 되게 갑시다. 어! 형, 나 왔어. 야! 어떻게 여기 웬일이야? 형,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게을러도 형이 좋아. 제일 좋아. 야, 왜 이래? 마침 있고 소리가. 야! 형, 어! 형이 제일 좋아. 야, 왜 그래?